제가 사실 배가 고파서 맥도날드 사 먹으러 나온 건데 세인트 패트릭 퍼레이드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세인트 패트릭 퍼레이드를 구경을 합시다. 길도 다 막아놨네. 경찰차도 와 있고. 지금 이곳은 저희 집 베란다예요. 근데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바깥으로 나왔거든요. 오늘 하늘을 좀 보여드릴게요. 와, 이런 뷰 앞에서 저는 지금 뭘 할 거냐면 맥도날드에 먹을 겁니다. 배고프거든요. 몰랐는데 오늘 세인트 패트릭 그 데이더라고요. 오늘이 아니고 내일인가? 그래갖고 사람들이 밖에서 지금 퍼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햇볕이 너무 세서 카메라를 보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됐습니다. 제가 오는 길에 콜라를 쏟았어요. 그래서 룸메이트한테 이 캐나다 드라이를 좀 구걸받았어요. 패스트푸드에는 탄산이죠. 이거 콜라 먹으려고 갖고 온 빨대인데 이걸 이제 캐나다 드라이에 딱 꽂아가지고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워킹홀리데이로 왔을 때는 워킹홀리데이에 관련된 생활이나 그런 정보들을 전하는 유튜버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유학생이니까 유학생 으로서 생활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다 유학생이 되게 됐는지 유학생으로서의 정보를 전해드리는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곧 졸업을 해요. 바람! 제가 이제 곧 졸업을 해요. 자, 이제 저는 그럼 무슨 채널을 해야 될까요?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찍는 영상에 대한 그런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튜브를 진짜 너무 많이 보는, 폰을 붙잡고 맨날 밤을 새서 유튜브를 보는 그런 아이였어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얘기가 제일 가식 없이 유튜브에 담겨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도 다 잡게 되고 어떤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의지나 뭐 원동력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유튜브에서 진짜 삶의 자극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유튜브를 옛날에는 그냥 시청하는 입장에서만 봤는데 나중에는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받았던 그런 느낌들을 나도 전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별건 아니고 그냥 이런 거였어요. 네가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 전 스스로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메시지가 컨셉이 되게 추상적이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찍었던 영상에는 이게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의 영상에 굉장히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요. 스스로 많이 답답했었어요.
영상을 찍어본 적이 없었고 또 영상 분야는 제가 또 처음 접해보는 분야다 보니까 보는 거랑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를 영상으로서 전달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도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영상을 삭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서 유학생활을 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을 때 달렸던 댓글이 하나 있는데요. 그 댓글을 저는 잊지를 못해요. 제가 그 댓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잘 봤어요. 영상 보는 내내 너무 뭐랄까 저랑 비슷한 듯 다른 부분이 참 신기해서 댓글을 남기게 되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쯤에 캐나다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면서 해외생활 경험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결국 돌아와서 남아있는 1년을 마치자였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벌써 못 가고 있는지 4년이네요. 결국 여느 한국 대학생들과 똑같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해서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워홀 끝나갈 때쯤에 유학에 관련된 결정을 하시는 이야기들을 보고 너무 멋지고 정말 잘 선택하신 거라고 용기 있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아직 캐나다로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꼭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꼭 다시 돌아오세요. 저도 옛날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과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셈인 거죠. 그 대학교 1년 남은 게 뭐라고 그땐 그렇게 아깝다 생각을 했을까요? 4년 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다 한껏 떠들고 갑니다 라는 댓글이었어요. 저는 이 댓글을 잊지 못해요. 이 댓글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위로를 해줬고 또 용기도 주었고 제가 한 선택에 대한 주변의 만류 아니면 곱지 않은 시선 다시 강하게 다시 다잡을 수 있게 해준 그런 댓글이었어요. 저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그냥 한 대학생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3년 동안 대학생활을 했었는데 즐겁고 막 행복했던 경험도 많긴 한데 제 머릿속에 남는 기억은 과제에 치이고 알바에 치이고 또 사람에 치이고 그리고 불안정한 뭔가 제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정말 지치고 많이 힘들었고 또 많이 울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를 보시던 저희 부모님께서 캐나다에 이모가 계시니까 좀 쉬다 와라 1년 정도 휴학을 하고 학기 중간중간에 신체 검사도 받고 비자 준비를 해가지고 3학년이 딱 끝나자마자 캐나다로 날라왔어요. 그때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너가 지금 캐나다를 가면 졸업 전시회도 밀리고 이리저리 나이도 들 테고 가지 말라고 저를 붙잡으셨거든요. 그런 교수님의 손길을 뒤로 하고 캐나다로 왔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캐나다에 온 걸 후회한 적은 없어요. 옆집에 사람이 나왔어요.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그 댓글처럼 저는 그런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제가 막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또 제가 막 이런 혼자 막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별거 없는 평범한 한 학생도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다. 캐나다에 온 것도 그런 거고 학교를 간 것도 그런 부분이고 또 저한테는 영상을 찍는 것도 하나의 큰 도전이거든요. 조이의 하루, 조이의 유학생활 이런 좀 일시적인 컨텐츠가 아니고 제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점점 더 하고 싶어요. 항상 영상을 봐주시고 또 저에게 정말 보잘것없지만 용기를 불어넣어주시고 그런 분들에게 한없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베란다에서 영상을 처음 찍어보는데 굉장히 아늑하고 좋네요. 여기는 이 나무 테이블 이것도 제가 구해온 거예요. 지금 이 의자는 제가 캠핑을 가려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샀던 의자거든요. 근데 이 의자랑 굉장히 지금 여유롭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재밌는 영상을 들고 오도록 해볼게요. 안녕.